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우! 신난다! 우! 자, 박수 한번 치면서 아침에 이렇게 한번 컨디션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일 상황부터 한번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전일 미국 다우존스 1.48% 하락, 나스닥 1.20% 하락, 반도체 지수도 1.19% 하락. 자, 유럽도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상해 종합 지수는 1.45%로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0.44%, 우리나라도 전일은 좀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열리기 전에 마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 미중 간에 최대의 이슈는, 지금 현재 상황의 이슈는 미중 간에 무역 협상 원활하게 될 가능성 적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9월에 안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과한 자신감입니까? 조금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 내에서도 우려하는 부분 상당히 있는데, 금리 인하를 추가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강수입니까? 어쨌든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지, 화웨이 제품을 금지, 쓰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했고요. 3천억 달러 규모, 9월 1일부터 관세 10% 매긴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고,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만만하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고 하니까 미국 농산물 우리도 수입 안 하겠다. 히토류 우리 거 한 80% 넘어 쓰잖아. 히토류 이거 한번 나도 무기화 한번 해보든지, 그리고 미국 국채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 한 풀어볼까? 막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자,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위로 올라가서 좀처럼 내려오질 않아요. 자, 다른 엔화라든지 유로화도, 엔화는 급락했죠. 자, 이거 같이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화도 막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유로 어디 갔냐? 여기 있죠? 그죠? 강하게 올라가다가 훅 빠지니까 유럽 같이 빠지거든요. 이 거꾸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30% 환율이 급등했다,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고요. 홍콩의 시위대, 공항을 막 점거하는 사태, 그리고 이태리 내각 상당히 좀 문제 있다,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이런 우려들 때문에 유럽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자, 지금 R의 역습이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리세션이라고, 경기 둔화 우려, 그죠? 그런 우려가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가 이제 7베이시스포인트, 7BP라 그러죠?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저번주 초반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7%로 약간 반등 시도 하다가 다시 내려서 1.6%로 이제 내렸습니다. 3개월물하고는 역전된 지가 오래됐고요. 이제 2년물하고도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안전자산으로의 자금들이 몰린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조금 한 번만 짚어가야 돼요. 뭔가 하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내린다, 장기 연물이 10년물 이런 게 내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죠? 국채에 이자를 굳이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돈이 왜 몰리느냐? 경기가 둔화가 될 게 우려가 되고, 주식시장 요동치고 있으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보다는 비교적 안전자산인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아침 인사 한번 해봐요. 굿모닝.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이상한 것이 뭐가 이상한가면요, 개인이 자꾸 사들어옵니다. 그런데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반등 시도 나왔거든요. 자, 4일 연속으로 지금 둘, 셋, 넷 맞죠? 코스피 매도 나왔고, 기관 외국인 코스닥도 뭐 이틀 계속 매도 나오는데 이게 희한하게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미루어 보건데, 이전에 여기서 물려서 신용이라든지 미수 때문에 털렸던 개인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이거 시장이 올라가려면 기관의 외국인의 쌍끌이가 강하게 들어와야만 강하게 반등하는 거거든요. 오늘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78% 하락했습니다. 자, 콜 옵션은 24% 하락했고요. 푸드 옵션은 한 30% 가까이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이 1760만 계약이면 제법 매도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 좀 우려가 됩니다. 야, 근데 뭡니까?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과 나스닥 선물은 0.2% 정도로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이렇게 일단은 일봉으로 바꿔놓고, 그래 나중에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안 헷갈립니다. 낙폭이 컸는데, 그죠? 낙폭이 컸는데 빠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아직까지 시간이, 미국 형들이 뭐 일어나지도 않고, 그죠? 아직까지 좀 활발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추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자, 어디로 집중되고 있다? 금으로, 그리고 국채, 이런 쪽으로, 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안전자산이거든요. 자, 그리고 전일 닥터K 또 승리해서 5연승하고 있습니다. 8월달.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방송을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데, 그죠? 시청률이 저조하니까, 그죠? 저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저항권에, 단기 저항권에 왔습니다. 이거 빨리 보여드릴게. 요, 자, 여기 앞전 상황 보면, 자, 여기 인근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596과 615 라인,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를 잘 뚫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에는 쌍끌이가 돌아야 되는데, 개인만 자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닥터K는 인버스 때렸습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일단. 그죠? 여기 위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어쨌든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해친 개념으로 KMW 가지고 있던 거 청산하고, 인버스 다시 재진입했고, 코스피는 그에 비하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이격이 좀 있습니다. 이격은 있는데, 오늘 하락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동이 양대시장 강하게 올라가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밑으로 처지더라도 가볍게 조정받고 말아야지, 음봉 이렇게 크게 뚝뚝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딱 아침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자, 동시효과 좋지 않네요. 전부 풀었습니다. 이야, 참. 자, 입장하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고 난 다음에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닥터K 방송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자, 현재 출발 상황. 전부 풀었네요. 붉은 게 거의 안 보입니다. 야. 자, 삼성전자 0.69% 하락. 출발. 기아차 1%대.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양호하네요. 그죠? 코스닥 인버스는 1%대. 상승 출발. KMW는 다 던졌어요. 다 던졌기 때문에 일단 지켜봅니다. 이거 빠르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기 눌려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자, 셀트리온도 15만 2천원권 여기 좀 지켜내야 되는데 일단 1%대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양대 시장 코스피 0.61% 하락, 코스닥 0.74%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8억 정도 매수하고 나머지 기관 또 던지고 있어. 야, 기관이 안 도와줍니다, 지금. 기관이 안 도와줘요. 기관이 자꾸 매도세 나옵니다. 자, 유료 채팅방에 지금 시그널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풀타임으로 컨트롤 내지는 케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분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닥터K의 눈높이와 같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프로그램도 양대 시장 한 30억, 그리고 9억대로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에는 딱 섰거든요. 일단 5일선에 이거 안 깨야 돼요. 안 깨야 됩니다. 5일선 지지하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1927 여기를 지지하면서 그죠? 반등시도 나와야 좋지. 밑으로 더 세게 밀리면 곤란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86 여기 지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은 수급이 지금 좋지 않아요. 수급이 빨리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골고루 빠지겠습니다. 어느 한 섹터가 심하게 빠지는 것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 골고루 빠지고 있고요. 바이오도 안 좋고요. 5G도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차익 실현 잘했죠. 그죠? 어저께 고점에서 차익 실현 다 했어요.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휴대폰 부품 쪽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면세점 좀 시원찮고 화장품 요새 애국주 테마로 또 들어가서 애국 테마로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화장품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의류, 엔터테인먼트, 게임, 항공 여행, 남북 경협, 공기 청정, 폐기물,
시스템 반도체, 인터넷 결제를 필두로 한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전부 안 좋습니다. 음식료 강보합 정도. 음식료 많이 빠졌던 음식료 강보합이고 샘표 아마 그죠?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샘표가 조금 오르는 상황. 나머지는 현재 약세입니다. 자, 조선주가 강보합권으로 살 돌아선 조짐 보이고요. 화장품 강세 맞아요. 자, 전일 코스닥 인버스 매수는 퍼펙트. 코스닥 저항권이라 했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같이 빠집니다만 그것도 거의 정확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항권이다 하고 인버스 때려버리거든요. 여기서는 저점이다 해서 올라가는 레버리지 때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의 저점과 단기 저항권 고점 이런 걸잘 파악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소폭이나마 매도세인데 아까 기관이 매도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군요.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기관이 자꾸 패대기 쳐요. 별로입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 기관이 자꾸 나와요. 저 여기 보십시오. 매도세 쬐 커요. 그죠? 요 앞에 사왔던 거 파는 것 같아요. 좀더 가게 좀 잡아주지. 자, 저러한 수급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고도 누가 산다? 이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 이거죠. 이런 곤란한 거거든요. 곤란한 겁니다. 잘 가기보다는 휘청휘청한 게 정상인데 그나마 올라오는 게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자, 일단은 1927 여기는 안 깨려고 딱 스톱했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미국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선물은 양호한 출발. 그러면 빠르게 보유 종목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여기 44,000원권 저항은 참 맞긴 맞네, 그죠? 일단 여기서 밀리는 게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많이 안 밀리고 빨리 여기 돌파 시도 자꾸 나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전일 3일 연속으로 기관에게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집계로는 외국인 매수세. 카카오 오늘도 올라갑니다. 카카오 전일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추가 매수 의견. 여기 인근에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왜?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그죠?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도 외국인 들어왔고요. 기아차. 자,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은 여기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 없다. 대부분 끌어 땡깁니다. 외국인 기관, 외국인 매도 약간 있고. SDI는 여기서 4분의 1 청산했습니다. 왜? 밑에 잘 잡았기 때문에 여기 단기 고점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챙겨 나갑니다. 4분의 1 챙겼고요. 조금 더 처지면 20,
4만 4천원권, 24만 5천원권 정도로 조금 더 쳐지면 또더 챙길 겁니다. 왜? 그리고 여기 24만원권 오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 네이버도 전일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여기 5일선 안 깬다면 위로 더 강하게 갈수 있었는데 일단 5일선 깬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13만 5천원 여기 21권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5일선을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는데 5일선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만 2천원 밑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별로 좋지 않다. 만약에 강한 반등 나온다 해도 16만 6천원권, 16만 7천원권 정도는 저항의 역할을 할 거다. 단기적으로 여기 안쪽 이 16만 7천원과 15만 2천원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체크하십시오. 자, 하이닉스 살수 있다 했고, 일단 위에 있습니다. KMW 플러스 천원. 야, 참 이 강한 애가 이렇게 다르긴 달라요. 그죠? 여기 내려오면 주워 담으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야, 쉽게 안 내려와요. 갑자기 강하게 반등합니다. 시장. 그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될 듯한 상황이고, 갑자기 선물이 1900 계약으로 강하게 사 들어오면서, 일단, 낙폭 축소 시도 나오겠습니다. 이래 되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닥터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로 98% 이상 좌지우지해요. 보이시죠? 사준이가 그냥 땡겨 올라갑니다.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푹 빠집니다. 외국인 선물에 주목해야 돼요. 자, 다행히 낙폭 축소하면서 같이 반등 시도 나와요. 닥터K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이고 업종 대표주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시장 반등하면 그것보다 더 강한 반등세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카카오는 플러스 전환했고요. 삼성전자도, 그죠? 뭐 추가 하락하지 않고 땡기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오늘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겠어요. 그죠? 메이저가 시장 강하게 땡기기 싫으면 좀 붙들어 놓을 거고요. 강하게 땡기고 싶은 생각이 들면 삼성전자를 사주면서 땡길 겁니다. 자, 코스닥 인버스는 그냥 적당히 들고 갑니다. 잘안 빠지죠? 그죠? 아직까지 하락 진행 중이고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갑니다. 대꾸가 없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네요. 그죠? 자, 잠시 보고 계세요.
우상향님은 SDI 갖고 있죠? 비중 안 줄였다면 24만 5천원 깨고 내려가면 3분의 1, 조금 더 깨고 내려가면 3분의 1 던지고 24만원권에서 반등 넣으면 다시 매수 전략. 삼성전자, 기아차는 홀딩합니다, 그냥.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이 선물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현물은 던지고 있어요. 강하게 던집니다. 되게 강한 건 아닌데 현재 20분 지났는데 300억이면 강하다 해도 크게 뭐 이상할 건 아닌데 그죠? 일단 반등을 강하게 해요. 요즘에 이 행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선물을 사줘서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는데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거잘못 봤는데, 최근에 그 상황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조금. 그 말은, 기관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도는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뭐다?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는, 그죠? 부분들, 야, 이 빠르게 돌아서는 거 보십시오. 여기가 강세 맞다니까, 그죠? 5G 대본의 강세, 그죠? 휴대폰하고, 그죠? 하이닉스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닥터K가 의견 제시했는데 위로 가 있습니다. 살수 있다 했어요. 자, 삼성전자를 조금 현재는 붙들어 놨는데, SDI가 강하게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빨간 거두개 들어가 있고요. 빨간 거세 개입니다. 이 코스피, 인버스 이거는 일부러 빼놨는데, 그죠? 빨간 거세 개고요. 나머지 뭐 0. 몇 프로 빠져 있는데 이거 뭐, 그죠? 충분히 만회 가능하고 오늘은 여기 마트 쪽 조금 반등 나오고 있네요. 반등 나와봐야 끝내주기 빠진 반발 매수세 정도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둘다 가지고 있는데 강세입니다. 이게 시장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순하게 SNS 내지는 포탈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핀테크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진출했고 그죠? 금융적으로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추가 드렸거든요. 추가? 올라가면 더 플러스예요. 그죠? 물량 실었다 이겁니다. 카카오도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론 유료방에서. 그죠? 무료방에서는 아침에 뵙기 안 하니까. 자, 수급을 보면 카카오 기관 외국인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도 기관이 많이 사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만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위로 많이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들고 갈 거예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닥터K가 아주 단타 플레이도 하지만 쭉쭉 끌고 가는 것도 잘 해요. 오늘도 네이버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도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자, 삼성전자는 소폭 매도 외국인. 기아차 소폭 외국인 매도. SDI 외국인 매도 좀 나오고 있고. 자, 공통점이 뭐다? 기관 외국인이 안 사주는 거안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지지부진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외국인은 선물을 3,200계약으로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낙폭 축소 시대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향님, 아까 삼성 SDI 파는 거 있죠? 삼성 SDI 파는 거, 삼성전자 추가. 삼성전자 추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플러스권이죠? 여기 샀기 때문에 소폭 플러스권인데 매수 돌파됐던 고점, 단기 고점 돌파하고 나면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했던 거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매수 포인트 나왔습니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단기 박스권. 매수. 맞춤형 리딩 하고 있는 겁니다. 맞춤형. 저분은 무료 회원입니다. 무료 시청자예요. 근데 열심히 하시려고 해서 제가 붙잡고 딱 지금 리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개떡 같은 장에서도 삼성 SDI는 한 4% 수익 났을 거고요. 그죠? 전일 같으면 한 5% 이상 수익 났을 거고, 삼성전자 약간 풀었을 거고, 기아차 약간 많이 났습니다. 한 300원 정도. 그죠? 단가도 다 기어가고 있어. 그럼 플러스 아닙니까? 두 개가, 그죠? 한 개는 약간 플러스. 한 개는 되게 많이 플러스. 휘고 뭐 1%도 안 빠졌어. 그럼 포트폴리오 플러스지. 자, 니모님도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환율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조금 더 상승했으나 약간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지금 중국이 7위안 밑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뉴스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냐? 환율을 7위안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죠? 미국은 자꾸 7위안 위로 올라갔다고 막 난리 치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7위안 밑으로 현재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기아차도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2% 인근으로 이제 상승폭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이버도 플러스 전환했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KMW 어저께 그 이야기 했습니다. 퐁당퐁당 할 거다. 어저께 빠졌으면 오늘 올라갈 거다. 그 이야기 했어요. 올라가네요. 야, 참. 자, 내일 코스닥 퐁당퐁당 그죠? KMW 자, 내일 오를 수 있다 그죠? 줄이라 처지는 거 줄이고 다시 반등할 때 사놓고 하면 되는데 회의 들어가가지고 아침 못 본대요. 인버스 담아놔라 인버스 담아놔라 인버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갭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비교적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으나 현재 코스피는 단기 저항권인 1936 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밑으로 오늘 저점인 1927 5일선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강하게 얼마나 반등 강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여기 저항권에 지금 왔거든요. 596과 615 여기 라인은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인데 밑으로 강하게 양대시장 처지고 난 이후에 강하게 반등한다 이겁니다. 플러스님 반갑습니다. 자, 반복합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매도 때리고 있고 개인이 매수해주는데 이렇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죠? 유추해본다면 기관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살살 차익 실현하는 거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선물이 외국인이 3,400개약 가까이 강하게 땡겨주고 있으니까 시장은 반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국과 당연합니다만 미국의 상황을 확실하게 지금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해외 선물로 미국 다우존스 선물과 나스닥 선물로 미국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위안화 어떻게 고시하는지 10시 15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중국이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인 구독 그죠? 자발적인 시청료 슈퍼챗 닥터K에게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후원 가능하겠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